직불로 커버를 해가지고 향이 쫙 배어 있잖아요. 와, 통통해. 엄청 통통해. 이렇게 맛있게 생겼어. 고기가 잘 잘 흘러요. 고기만 해도 막 스테이크 나가. 겨울을 그냥 되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와, 나 이거 다 먹어도 돼? 와, 장어덮밥이야? 저거 얼마짜리 덮밥이야? 진짜 돈줄에서만 할 수 있는. 대단하다, 정말 대단하다. 홈장은 무아지경에 빠진 것 같아요. 어디 가서 이렇게 장어를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? 이러다 200만 나올 것 같아서요. 지금 사장님 머리가 지금 놀랬어요. 근데 뭔 아가씨들 저렇게 많이 먹어?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니라 재벌집 막내 딸들. 반갑습니다. 가수 김희재입니다. 사랑의 목마른 내 가슴. 내 자신을 도장깨기 한번 해보려고. 3kg만큼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. 희재씨 꼴! 이게 무슨 일이에요? 진짜 잘 배웠네요. 신기해. 그렇게 조금밖에 못 먹는 거예요. 내일 뭘로 먹어? 우리 요원들을 따라한 것 같은데요, 희재 씨가? 우리 희재가 달라졌어요. 돈줄이 진짜 우리가 기술을 전수했네요. 아니, 저번보다 더 잘 먹은 것 같지 않아? 진짜 솔직히 그때보다 잘 먹지 않아요? 나 지금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.